아, 운조 커피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마시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향기로운 향을 맡으면서 운 좋은 하루를 생각하게 되죠. 네. Cheers. 네, 커피도 이렇게 짠합니까 이게? 근데 가끔 보면 우리 김프로님과 문화 절벽을 느낄 때가 뭐시기 있어요. 아니 커피도 이렇게 짠을 하나? 예. 운조 커피를 위해서 뭘 못하겠어. 아, 그래서 그날도 형님하고 두 분이 다 오셨잖아요. 아, 오셨더라고요. 네, 지난 금요일에. 자, 하여튼 운조 커피와 함께 향기로운 또 운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 한번 가봐야죠.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 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일단 제가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궁금해했던 GV80 예. 제네시스 타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타고 왔습니다. 예. 네. 계약은 안 하셨습니까? 타본 분이 한국 분들 중에 지금 한 3,000명 안 될 것 같은데. 출시 날이 안 되죠? 그 출시 됐어요. 그 사람들이 출고가 됐어요. 출고 안 됐잖아요. 아, 출고는 안 되고 출고 안 그날 그 미디어 시승 하던 날 네. 본 계약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전 계약이 없었고 인도는 안 됐겠지 아직. 인도 됐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날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얼추 한 200대 정도가 미디어 시승 차로 깔려 있었는데 네. 저희 미디어 시승 끝나고 일반 동호회 일반인 시승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 한 두 턴만 돌았어도 한 800개. 아, 그럼 뭐 많이 타. 많이들 타셨을 겁니다. 네. 예. 그럼 어때요? 타보니까. 자, 몇 분 탔는지가 중요합니다. 뭐 한 30초 타고 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려면. 아, 미디어 시승은 거의 반나절 정도 해요. 아니, 우리 권 기자님이 몇 분 타셨어요?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 타러 다닌다고요. 반나절을 타셨어요? 반나절 동안 탔다고요? 예. 예. 아, 옆자리에? 아니죠. 저는 제가 운전을 해야 카메라가 찍기 때문에. 아, 운전도 해봤어요? 예, 운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본코스로는 안 가고 본코스는 꽤 긴데 저는 그게 일산 킨텍스에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쪽 그 통일동산 쪽으로 갔었어요. 아, 그냥 저 그냥 길을 달리는 거네. 예, 그리고 달리고서 왜 그렇게 갔냐면 거기에 통일동산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 차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촬영을 또 해야 되니까 네. 그쪽으로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미디어 시승은 그냥 그 정해진 코스를 정해서 거기를 갔다 오거든요. 네. 그럼 한번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가요. 오면 왕복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타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네. 촬영을 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긴 코스로 안 가고 저희가 그냥 짧게 갔다 왔어요. 아, 그럼 권 기자가 탄 거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렇죠. 그 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네, 저희 제작진들 같이 가서 그 자료면 갖고 오시지. 갖고 올라면 갖고 올 수 있는데 네. 이게 방송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우리 그 정도는 돼요. 아, 예, 그럼 다음부터 영상 필요하신 거 보겠습니다. 자, 그 어떻습니까? 일단 총평 한번 좀 들어볼까요? 아, 일단 비싼 차는 좋아요. 비싼 차는 좋고 네. 풀옵션 하면 8,000 된다며요. 8,000 넘는다는 거. 8,9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싸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래저래 봤는데 네. 그 기본 옵션 있잖아요. 그 옵션 없는 거 네. 그렇게 해도 특별히 불편함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차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얼마 전에 그 제가 어떤 자동차 현대차 사람들 만났을 때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네 나라에 그 자기네 그 자동차 회사가 있는 건 참 좋은 거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네 그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 감성. 근데 그 만드는 사람들도 그 감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차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랜지로버나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영국 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시작 자체가 약간 질척질척하고 맞아요. 영국 특유의 그 날씨나 그렇죠. 도로 환경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도로에서 잘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랜드로버 같은 차가 나오는 거고 독일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아우토반이라든지 이렇게 도로에 요철이 별로 없고 그런 데는 서스펜션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서 딱딱하죠. 네.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할 때 안정감 있는 차를 보통 만든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한국에 갖고 들여올 때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긴 하지만 기본 차 플랫폼 자체가 그 나라의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는 약간 좀 물컹물컹하다는 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소프트하다고 하죠. 예. 네,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 도로가 의외로 요철이 좀 많아서 과속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단단하게 하게 되면은 운전할 때 피로도가 좀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 그 뭐
아우디 Q7이나 이런 차들 보더라도 차가 꽤 괜찮아요.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편의사양들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많이 없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텔로라이드나 팰리세이드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던 것도 예를 들어서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거. 아. 우리나라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타보면 없으면 못합니다. 그거 진짜. 그러니까 여름에. 한번 써본 사람은 없다. 네.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빠져들게 되면. 거기 빠지면 진짜. 그러니까 지금 테로라이드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나 이쪽에서는 지금 웃돈을 주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테로라이드를요? 네. 네. 이게 그 계약이 많이 몰려가지고 좀 빨리 사는데 웃돈을 준다는데. 아, 여름에 그 더워서 땀 차고 그러는데 그렇죠. 밑에서 바람 촥촥 나오면은. 아, 너무 좋죠. 아유. 정말 좋죠. 그리고 애들 많이 타는데 우리나라 쓸데없이 그 3열 마이크 기능. 응? 3열에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뭘 누르고 말을 하면은 여기서 마이크를 통해서 3열로 전달되는 그 기능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있어요? 예. 네. 그럼 뒷좌석에서 애들 떠들고 막 그러면은 아하. 안 들리잖아요. 네. 그럼 이게 마이크 눌러갖고 3열에다 얘기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 차에? 예, 예. 그러니까 텔로라이드. 아, 텔로라이드.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게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이게 좋구나. 그냥 많이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경우에도 뭐 운전 평소에 하시던 분들은 그거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솔직히 뭐 실제 그거 쓰는 사람도 그걸 100% 믿지는 못하거든요. 네네. 근데 한번 써보면 운전의 피로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내가 그 뭐 가속 페달이나 감속 페달을 굳이 밟지 않아도 자기가 조절을 해주고 그러니까 핸들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얘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 꺾어야 된다, 저 정도 꺾어야 된다 그러면은 운전의 피로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반자율주행 기능 같은 경우도 이번에 GV80에 들어간 기능이 전 세계 자동차 통틀어서 거의 선두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도가 얼마나 정밀하냐의 문제는 약간 논외로 하고 네. 어느 정도까지 기능이 돼 있느냐라는 거는 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디 있게요? 테슬라. 테슬라. 네, 테슬라 오토파일럿. 근데 그 현대차의 HDA2 같은 경우도 그거랑 방식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기술적인 방식은 좀 달라서 정밀도는 테슬라가 더 나을 수 있는데 그거가 이제 그 보조해 줄 수 있는 그 레인지 범위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하고 있어요. 해보셨어요 좀 이번 타서? 예,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 기능 반자율주행 기능. 그래서 거의 핸들에서 약간 손 뗀 운전. 그러니까 손을 떼냐 안 떼냐가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손을 떼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이걸 지속 가능하냐를 가지고서 기술적인 시험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얘한테 아예 맡겨놓을 건 아니잖아요. 그럼 대충 이렇게 손 올려놓고 있다가 얘가 대충 이게 조정해 주거든요. 아, 돌리는구나. 그럼 나는 이거 조정할 때 이게 좀 움직이면 아, 도로가 꺾이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문자를 좀 볼 수도 있고 위험 보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 경고음 나온다는데 딴짓하면? 아, 그게 시선고 잡아주는 기능이 또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생각보다 민감하게 그 경고 메시지를 낸대요. 그래서 약간 좀 피곤하더라. 근데 안전이 중요하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 예, 클러스터에 보면은 이렇게 바 같은, 까만 바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운전자 시선 잡아주는 기능인데 네? 이게 사실 딴짓하지 말라는 기능보다는 졸까봐. 아. 이게 졸고 그러면 시선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럼 차가 경고음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안전 관련한 사양입니다. 아, 옆에 뭐 예를 들면 뭐 예쁜 여자친구가 타서 자꾸 한눈을 팔아도 그러니까 정프로님은 좀 신경 써서 사셔야 되고 약간 옵션 사양이니까 빼셔도 됩니다. 아, 그건 옵션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 옵션으로 가더라도 크게 40대 중반이에요. 네. 마음 많은 청춘입니다. 남자입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한 얘기는 사실 네. GV80 얘기가 아니고 네. 럭셔리 자동차 얘기예요. 럭셔리 자동차. 네. GV80 얘기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GV80 나오기에 앞서서 한 두 달 정도를 네. 럭셔리 자동차가 뭔지에 대해서 취재를 좀 했어요. 럭셔리? 예. 네. 그러니까 럭셔리. 그러니까 GV80, 그러니까 제네시스 브랜드가 2015년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제 현대차보다 비싼 브랜드고 GV80이 나오는데 야, 니네가 뭔데 이렇게 비싸게 받냐 그거예요. 그럼 럭셔리 자동차가 뭐냐? 럭셔리 자동차가 뭐길래 니네 이렇게 비싸게 받냐? 우리 통상 뭐 럭셔리 하면 BMW, 벤츠, 아우디, 독삼 뭐 요런 거 요런 게 있고 보통 그 위에 단계들도 있죠. 네, 보통 ABB라 그래 가지고 아우디, 벤츠, BMW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고기가 있고 그 위급으로 가면 포르쉐 정도가 포르쉐. 약간 대중적인 네. 벤틀리, 뭐 롤스로이스 뭐 이렇게 가는데 마세라티 가는데
그럼 럭셔리 브랜드가 뭐냐. 이게 사실 럭셔리 브랜드라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요. 다 알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제네시스는 2015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들었는데 야, 니네가 왜 럭셔리인데 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다른 차들 기존의 어떤 럭셔리 브랜드의 기본 그 롤 중에 하나가 역사거든요. 역사. 아, 헤리티지. 네. 그러니까 뭔가 럭셔리 브랜드라는 건 뭔가 좀 역사가 있어야 돼. 뭔가 막장 드라마를 보더라도 뭔가 갑자기 어떤 아이가 튀어나왔을 때 네가 왜 그건데 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저희 사돈의 팔촌의 뭐 누구가 뭐였습니다. 뭐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협지래에서 뭐 전설의 영웅이 갑자기 거지처럼 살다가 나왔는데 보니까 얘가 뭐 무림 최고수의 사실 뭐 손자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헤리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18세기 귀족들이 그랑투어라고 이태리로 보통 여행을 한 번씩 다니잖아요. 그때 만들 때 여행 트렁크를 만들던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야 중세시대 귀족에게 납품을 할 정도면 얼마나 기술력이 좋겠냐라는 게 있는 거고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그 마구 말에 하는 안장 같은 네네. 그런 거 만들던 회사거든요. 시계도 뭐 무슨 어쩌고 한 애들 보면 역사 꽤 돼 역사가 좀 있어요. 필립 바텍 이런 거. 예. 아 바텍이라고 해줍니까? 아 그런 거 아니? 아 몰라요 저는 잘. 파텍 네. 아니에요? 기본이 1억 이상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제일 비싸잖아요 필립 바텍. 아 그래요? 아 몰라요? 아 저는 뭐 시계 관심이 없어 갖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칼 벤츠.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내연기관 3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이제 벤츠고. 네. 거기에 이제 다임러와 마이바흐. 거기 또 내연기관 친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게 다임러 그룹의 메르세데스 벤츠, 뭐 다임러, 뭐 와이바흐 이런 건 다 야, 우리가 엔진을 만든 회사다. 뭐 이런 약간 헤리티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뭐 포르쉐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세계 최초의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역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역사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기능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경험 속에 럭셔리가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럭셔리 차를 타기 때문에 우리가 럭셔리 차를 바라보면서 아 저거는 부자들의 차다라는 거를 무의식 중에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숙성된 건 기본이고 네.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다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얘는 럭셔리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험 속에. 경험 속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부자들이 벤츠를 타더라라는 경험. 부자들은 아, 내가 돈 벌면은 벤츠 한번 사봐야지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누적이 되면서 벤츠 입장에서도 아, 우리는 굉장히 고급 고객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술, 뭐 좋은 뭐 가죽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게 역사 속에서 누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피아트나 뭐 르노 이런 애들은 걔네는 역사가 짧진 않지만 럭셔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러면은 2015년에 제네시스 브랜드가 나왔다는 거는 네. 그러면은 일단 헤리티지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중세시대 귀족에게 지금 제네시스를 납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에게 납품했던 어떤 그 저기 뭐 장인을 이제 와서 찾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는 굉장히 좋은 게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같은 단가 제품인데도 네, 원가가 비슷한데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싫지 않은 게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면서도 뭔가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구매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자본주의에서는 아름답죠. 소비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기업의 수익성을 굉장히 높여주니까. 그럼 누구나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헤리티지가 럭셔리의 조건이라 그러면은 만들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간이라는 게 뭐. 네, 불가능하니까. 네. 이게 하나 헤리티지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기능적인 측면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까 트렁크 중세시대부터 만들어졌던 트렁크 마구 뭐 귀족이 쓰는 굉장히 고급 물건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트 가죽을 소가 한 18마리 정도가 들어가는 가죽을 써요. 차 한 대에. 근데 그 소는 롤스로이스의 목장에서 키운 소예요. 아 롤스로이스 목장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아, 마음껏 뛰노는? 아, 아니요. 그럼 마음껏 뛰놀았을 때 울타리에 부딪히면 아~ 가죽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 상처 난 가죽을 안 쓰거든요. 어~ 그러니까 왜 18마리나 되는 소가 들어가냐? 상처 나지 않은 큰 부위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아, 거의 그럼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은 목동이라고 보면 돼요. 양측이네요. 양측 목동. 거기 한 40명의 장인이 붙어서 한 땀 한 땀 뜨개질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티를 쓰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자원의 희소성과 뭔가 장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 굉장히 고부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첨단 그리고 비싼 재질을 쓰게 돼요. 네. 그러면은 그게 럭셔리 또 조건인가? 정말 좋은 거.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전설적인 명품백 회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 네. 시몬느라는 회사인데 국내는 안 팔립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9%. OEM 생산하는 거죠. 아, OEM. 정답을 먼저 말씀해 네. 주셨네요. 시몬느? 네. 굉장히 부자예요. 네. 미국 시장 명품 브랜드의 한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시몬느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브랜드는 미국에서는 뭐 마크 제이콥스나 도나카린 뉴욕이나 이런 이름으로 팔려요. 아~ 완전 명품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아, 근데 유럽에 네. 나가는 제품들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시몬느에서는 그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비밀 유지조합 때문에. 비탁 생산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시몬느가 그 정도의 수준은 명품 브랜드 수준에 분명히 와 있는데 네. 또 완성하는 거는 이게 브랜드 딱지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몬느가 네. 뭐 그 지금 얘기하는 뭐 에르메스나 이런 걸 만드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도 메스티지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거예요? 세탄 아까 마크 제이콥스라든지 아. 뭐 그런 도나카렌 뭐 코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코치 아까 그때 C 그때 C 이름 몰라요? 응? 아 뭐 C라고 그래서 명품 가방 C를 샀다 그래서 야 많이 컸다 코치에서 당연히 그랬잖아. 몰라요 저는. C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샤넬. 샤넬. 네. 네, 샤넬은 뭐 아닐 거라 이거지. 아~ 샤넬이나 에르메스 이런 초고가 네. 이런 거 아니고 아~ 그 밑에 단계. 코치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걸 명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메스티지 정도 되는데 어쨌든 명품의 기능, 명품의 조건 중에 하나가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좋은 기능을 가졌다고 해서 명품을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떤가? 네. 그러면 옛날에 그 약간 고성능 럭셔리 자동차라 그러면은 일단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배기량. 같은 연료를 집어넣, 그러니까 1리터를 집어넣었을 때 뭐 배기량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고 제로백이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네. 스포츠카 같은 거나 아니면 진짜 명품차 이런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지나면서 성능으로서는 이미 대부분 상향평 준화가 됐어요. 자동차는. 그리고 솔직히 뭐 자동차가 300km를 가든 400km를 가든 최고 시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난 제로백인가 뭐 그거 있잖아. 제로백. 네. 예. 아, 나 그건 난 잘 그 왜 그렇게 중요하지 모르겠다. 아, 제로백이? 네. 5초냐 3초냐 10초냐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 굳이 그렇게 제로백을 시험해 볼 일이 평소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자동차는 전기차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기량이 얼마나 좋고 최고 시속이 얼마가 나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로백은 내연기관 엔진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전기차는. 네. 리막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뭐 2.3초? 아, 그 벤척이요? 예. 네. 크로아티아에 있는 회사인데 뭐 제로백 한 2초, 뭐 2.3초 뭐 이렇게 나는데 그럼 내연기관에서의 그 과거에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성능 명품이라는 그 진입 장벽이라는 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2015년 제네시스를 현대차가 만들면서 우리가 명품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입니다라고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단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굉장히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답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원래 럭셔리는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진보라는 개념을 들고 왔어요. 인간 중심의 진보. 뭐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21세기에는 럭셔리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네. 그 중에 찾은 답 중에 하나가 혁신이라는 키워드였어요. 네. 그러니까 21세기 이후에 나온 브랜드 중에 이게 좀 럭셔리하다, 약간 좀 뭔가 프리미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브랜드로 많은 전문가들이 애플을 뽑더라고요. 애플? 예. 그렇지. 휴대폰 중에서는 좀 차별화돼 있지. 예. 그리고 이거를 소유하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소유한 이후에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싶어 하고 남들에게 내가 이 소유자임을 알리고 싶어 하고 그 소유한 사람들끼리 뭔가 동질감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제일 극단적인 게 최근에 나온 저는 에어팟이라고 보는데 에어팟? 예. 이거 이어폰 하나에 30몇만 원씩 하잖아요. 네네.
뭐 물론 기능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있는 핸드폰은 많아요. 근데 뭐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뭐 케이스를 이렇게 전면에 보이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에어팟과 뭐 아이폰과 맥북을 항상 이렇게 세트로 같이 갖고 다닌다거나 그러면서 자기 브랜드를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고 했을 때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뭔가 혁신적인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주는 그 브랜드에 대한 설렘. 네. 아, 다음엔 애플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 어떤 혁신을 보여줄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이폰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굉장히 인간에게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최적화된 기술을 선보이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예를 들면 이전에 액정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 네. 뭐 예전에 스크롤로 이렇게 하던 거를 이렇게 딱 손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 손으로 넓히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맞아요. 이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 이렇게 넓히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전자기기와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브랜드예요. 애플은.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혁신이 인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21세기의 럭셔리 브랜드가 생겨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혁신이네. 한다면 그 헤리티지가 없고 기능적인, 기술적으로는 상향평준화가 돼 있을 때 그 이후에 나온 브랜드들이 럭셔리 할 수 있는 것에 어떤 벤치마크가 되는 게 애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네시스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일단 디자인적인 게 있고 기능적인 게 있는데 네. 기능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안전이 안전. 제네시스가? 네. 안전에 럭셔리 브랜드는 안전해야 된다. 자동차라는 거의 제일 기본이 안전이잖아요. 네. 근데 과거의 안전이라는 거는 차가 일단 단단해야 되고 그리고 힘을 분산시킬 수 있게 무른 부분은 무르고 단단한 부분은 단단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위치한 캐빈룸은 단단해야 돼요. 여기서 더 밀려나오면 사람이 다치니까. 근데 앞에 엔진룸 부분에서는 약간 물러야 돼요. 충격을 흡수해줘야 네. 되니까. 이런 거를 정말 잘했던 브랜드가 뭐 볼보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적인 혁신을 집어넣으면서 안전해지는데 안전의 네. 컨셉이 사고가 난 후에 안전한 게 아니라 아예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율주행 기능으로 모든 그 주변 환경들을 다 관찰을 하면서 네.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에 핸들을 빨리 꺾어준다거나 감속을 빨리 한다거나 뭐 뒤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문 열고 나가다가 차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뒤에서 있는 후측방 레이더가 그걸 보고 있다가 뒤에 차가 나오면 문을 안 열리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류의 기능들이 사람을 얼마나 안전하게 할 것이냐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의 컨셉을 과거에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컨셉을 잡고 있었다면은 네. 럭셔리 브랜드들은 점점 그 안전하다는 것이 아예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 그게 자율주행 기능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디자인 같은 측면에서도 디자인은 이렇게 차가 아름답고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애매한 게 그럼 뭐 메스 브랜드는 차를 뭐 후지게 만드나요? 디자인을? 일부러 그러진 않겠죠. 조금 후져 보이긴 하지. 그 럭셔리 브랜드에 비해서 디자인도 좀 떨어진다라는 컨셉을 갖잖아 우리가. 그죠? 그렇죠. 네, 그게 약간 저는 헷갈리는 게 진짜 예를 들면 K5가 BMW 뭐 3 시리즈보다 디자인이 후진 건지 아니면 BMW라 그냥 걔가 더 이뻐 보이는 건지 로고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 로고만 살짝 바꾸잖아 두 개를 그러면 걔가 더 이뻐 보여. 네, 네,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로고의 문제지 디자인의 문제가 그게 이제 헤리티지라는 거지 사실 레가시고 뭐 레가시죠. 그래갖고 제가 제네시스 디자이너를 만나갖고 거의 한 시간 동안 물어봤어요. 도대체 럭셔리 브랜드의 디자인과 그러니까 일반 브랜드의 디자인은 뭐냐. 당신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벤틀리랑 벤츠에서 디자인을 하던 분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럭셔리 브랜드하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이는 뭐냐. 이 두 가지를 거의 한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일단 메스 브랜드 인터뷰는 어떤 디자인을 할 때는 그 시대에 굉장히 트렌디하게 잘 맞는 멋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유행이 좀 지나게 되면 그 재빠르게 새로운 차를 또 도입을 해서 신차를 또 출시를 해서 그때에 맞는 디자인을 또 만들어내고 그 브랜드의 차보다 그 차 개별 차의 디자인에다 굉장히 역점을 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저는 그랜저, 소나타는 소나타 여기에 역점을 두게 된다면은 럭셔리 브랜드를 차를 만든다는 건 약간 브랜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차의 디자인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한 번 소유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걸 소유하고 싶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물려주고 싶어 하고. 네네. 그러니까 클래식카 같은 경우가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 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계속 소유하고 싶어 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차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럼 제네시스는 거기서 어떤 브랜드라는 걸 어떤 디자인 컨셉을 찾으셨냐? 그러고 물어봤을 때 일단은 벤틀리나 벤츠에서 디자인을 할 때는 디자인을 막 마음대로 할 수가 없대요. 막 캐릭터 라인 하나만 바꿔도 아 그건 벤츠가 아니야. 이건 벤틀리가 아니야. 그래서 디자이너가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디자인을 해보면서 그 브랜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저기를 담았냐면은 동적인 우아함인데 동적이라는 건 달린다는 거고 우아한다는 건 우아하다는 건 안 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두 개의 가치를 같이 담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이 디자인을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환경에 맞게끔 디자인을 한다는 거예요. 디자인을 그 사람에 맞게 한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디자인을 단순히 차를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고급 세단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주로 어떤 도로 환경에서 운행을 하고 주로 어디서 차를 타는지 이걸 소비자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괜한지도 아닌 거. 네, 그럼 대형 세단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좀 약간 비즈니스 현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네. 뭔가 좀 그럴 수 있는 좀 있어 보이는 환경에서 네.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환경에서는 굉장히 우아한 차가 잘 어울리잖아요. 그럼 우아한 차를 만들면서 그 우아함들 속에서 약간 스포티함을 넣어주는 비중적으로. 근데 네. 나는 이제 그 우리 권 기자가 이걸 한 30분에 걸쳐 자꾸 설명을 해도 사실 나나 이 정프로가 와닿는 게 좀 적은 이유가 자꾸 저기 거부 아니 뭐 안 받으리려 그러잖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맞아요. 그런 거는 소비자인 구매자 입장에서 아 그렇게 느껴야 돼. 맞아요. 자꾸 브랜드가 이런 거거든요. 응? 설득을 하려고 설득을 하려 그게 이미 틀린 거야. 그렇지. 내가 볼 때. 그런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앞에 그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약간 이제 통일감을 주면서 아, 이번에 GV8과 GV8뿐만 아니라 지금 저 G900인가 뭐 그 세단 예, 예. 세단하고 비슷하게 이제 이런 이제 통일감이 있거든. 좀 시원하게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부터 이 제네시스 브랜드 네이밍이 좀 잘못됐다. 제네시스? 왜냐면 그게 소나타 그랜저 위와 또 에코스 밑에 그 제네시스였잖아. 예, 예. 그 회사의 상무 전무들이 타는 차였단 말이에요. 에쿠스는 회장 사장이 타는 거고 차는 타고. 근데 그거를 럭셔리 브랜드의 네이밍으로 하는 걸 보고 야 이건 뭔 일이지? 아예 그냥 네이밍을 싹 바꿔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제네시스는 그냥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로 내 머리는 안 와요. 왜냐면 내가 회사에 제네시스를 탔거든. 맞아요. 네. 내가 상무 전무할 때 제네시스 회사에 줘서 탔는데 네. 그건 항상 난 언제 에쿠스 타지? 이런 차였어요. 나한테는. 아. 에쿠스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였단 말이야. 아, 그래요? 근데 왜 그 네이밍을 제네시스 그러니까 도요타의 예를 들면 렉서스 또 뭐야 닛산의 뭐 인피니티 또 뭐 누구의 혼다의 아큐라 이런 브랜드는 네이밍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럭셔리 브랜드로 가는데 굉장히 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한 장르의 차를 가지고 한 카테고리의 차를 갖고 와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럭셔리 브랜드를 만드는 발상 자체가 난 그때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럭셔리 브랜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2003년에 처음에 제네시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래갖고 차를 대충 만들었는데 이제 브랜드를 딱 런칭하려고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랜드 런칭을 못하고 그 브랜드에 쓰려고 만든 차를 일반 차로 내놨어요. 아, 그래서 그게 제네시스예요. 그리고서 뭐 제네시스가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오게 됐다. 그러면서 그 인지도가 높은 것을 이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네시스 차가 인지도가 좀 있으니까.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에서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의 차 브랜드에 대한 얘기도 재미있는데 저의 관심사는 GV80이 과연 현대차의 실적과 현대차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제가 새해에는 실용적인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럭셔리 브랜드 차에 관심 많은 정프로도 관심이 많지만 상당 부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과연 GV80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적인 것 같고 대비 성공적 한 것 같고 해외에서는 아직 반응은 안 나왔죠 당연히. 예, 아직 외국에서 반응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찍어드리면은 네. 그날 GV80 발표된 날 현대차 주가 올랐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에이다스 자율주행차는 만두에서 만들고 있고요. 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 엔진 부품으로는 삼본 모터스라는 회사가 거기다 납품을 했는데 네. 그 제가 관련한 기사 쓰니까 뭐 잠깐이긴 하지만 거의 7%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무슨 모터스? 삼보 모터스. 삼보? 예. 네, 한 6.9% 정도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GV80이 많이 팔리게 되면은 그 부품 회사들도 거기에다 납품한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관련 부품 어디가 들어가는지도 살펴보시면은 중요한 투자 재미있는 투자 포인트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해 줘. 언제 살펴봅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